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OP 도구라고 하는 커맨드 블럭 시간인데, 오늘은 근데 조금 한정적인 OP 도구 그리고 좀 디테일한 OP 도구입니다. 오늘의 OP 도구는 오로지 광질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OP 도구들이라고 하는데, OP가 오버파워 맞나요? 약간 광질을 정말 새롭게, 정말 편하게,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커맨드 블럭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커맨드 블럭을 설치를 해야겠죠. 오늘의 커맨드 블럭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두 개 다 거기 링크에 가시면 있으니까요, 그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커맨드 블럭 설치를 할 때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 하나 가서 나오거나 뭐 옆에 설치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 커맨드 블럭은 서로 겹치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다음에 좀 옆에다 설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설치할 때 조심하세요. 저도 한번 잘못했어가지고 테스트가 안 됐어요. 자, 지금 이렇게 좀 멀리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OP 도구들은 사러 가야 돼요. 이번 OP 도구들은 구매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지금 제 인벤토리에 있는 다이아몬드 6개와 제작대 하나를 던지면 이렇게 알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알이 하나 나오면 이 알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알 쪽으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좀 특이하게 다이아몬드 광석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럭 그리고 철원으로 이루어진 초소형 다이아몬드 집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로 빠르게 뛰어가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초소형이라도 요즘 마인크래프트는 초소형이든 초대형이든 간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는 집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NPC분이 계신데, 이 NPC분이 파는 물건들이 잔뜩잔뜩 있습니다. 이게 다 OP 도구들이고요. 구매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또 이런 거 다 준비해놨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엔더 상자에다 넣어놨거든요. 자, 이게 아이템 리스트들이고요. 자, 이걸 꺼내서 한 번씩 구매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있는 순서대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횃불까지 사주겠습니다. 오케이, 다 샀어. 자, 이게 이 커맨드 블럭에 있는 OP 도구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진행하면서 나온다고 하니까 진행하면서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나갈 수 있는 건가? 나왔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곡괭이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괭이를 하기 전에, 어라? 여기 있다. 첫 번째 곡괭이를 하기 전에, 아까 전에 그 횃불 하나랑 화약 32개로 샀던 이 발광화살처럼 생긴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포탈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왼손에 들고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횃불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광질할 때 횃불 같은 거를 유용하게 쓰라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리뷰할 때 지금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일단은 뭐 또 삽. 왜냐면 보통 동굴이 있네. 이렇게 어떻게 하지? 원래는 동굴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래를 판 다음에 곡괭이를 먼저 리뷰하려 했는데, 이러면 곡괭이부터 할게요. 자, 곡괭이. 자, 곡괭이를 먼저 리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다이아몬드 3개랑 다이아 하나를 샀던 곡괭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 월드에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저희가 캐고 싶은 만약에 캐면 3 곱하기 3 곱하기 4로 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광물이든 상관없이 캐지더라고요. 월드헤드랑은 약간 다른 점이에요. 그 월드헤드는 똑같은 광물만 캐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광물이든 상관없이 잘 캐준다고 합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4로 캐주는 다이아 곡괭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가 무조건 두 칸씩 파야 되는데 그 경우를 없애주기 때문에. 근데 살짝 이 커맨드 블럭의 애매한 점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안 될 때가 좀 있고 잘 될 때가 좀 있고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방금 석탄 있지 않았나? 없었었네요. 자,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횃불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우클릭할 필요도 없이 시프트를 누르면서 캐면 절대적으로 횃불이 모자라지 않아요. 대신 캐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물속에다 던지면 꺼지는구나. 좀비 있는데? 안 가야겠다. 좀비 안녕. 응, 안 갈 거야. 자, 다음. 이거 나왔다. 이거 원래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였거든요.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곡괭이. 아까 전에 용암으로 샀던 용암이랑 그리고 철곡괭이로 샀던 곡괭인데 이 곡괭이는 발화 효과가 붙어 있어요. 발화 효과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몬터나 동물을 때리면 불을 붙이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몬터를 때리게 되면 불이 붙습니다. 로 끝나게 되면 굉장히 약간 섭섭하겠죠. 원래 검에 있는데 굳이 곡괭이에도 몬터 죽일 때 편한 발화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하면 아쉬우니까 여기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이나 금 그리고 좀 다른 것도 있나? 철이나 금 같은 거를 그냥 캐슬 경우 아우 이런 몬터 많은 것 봐 짠 후 철이나 금 같은 거를 캐슬 때 바로 구워져서 나와요. 구울 필요가 없이 석탄 필요 없이 바로 구워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광질에만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데 이쪽에 있는 모래 같은 경우를 캐게 되면 모래가 유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유리가 모래를 구워서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아이씨 발음이 자꾸 꼬이네. 자 이렇게 구워져 나오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닭을 죽이게 되면 구운 닭고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불에 탔으니까 이렇게 구운 닭고기 나오고 제가 일부러 테스트 안 해봤는데 나무를 캐면 목탄이 나올까요? 아 나무를 캐면 나무가 나오네요. 아깝다. 이거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지 못했나봐. 그 원래 마인크래프트에 나무를 구우면 목탄이 되거든. 이 그것까지는 신경을 미처 못 쓰셨나보네. 아깝다. 미리 해볼 걸 그랬나? 자 그리고 다음 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한 삽인데 넓은 범위를 캐줘요. 복시게 되면 11 곱하기 11 정도를 캐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를 캐줘가지고 광질하기 편하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 모래도 안 되고 잔디 블럭과 흙만 된다고 하니까 흙 관련 아무래도 마크 광질 아래에서 흙을 캐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흙 관련을 해주는 삽이고 다음은 아까 곡괭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이게 돌만 캘 수 있는 건데 대신에 범위가 좀 넓습니다. 11 곱하기 7 곱하기 11이에요. 아까 전에 3 곱하기 3 곱하기 4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난 곡괭이라고 하는데 캐보도록 할게요. 오 안녕 멍멍아 같이 내려가네 우리. 외롭지 않아? 어? 이거 던전인가 보다. 외롭지 않아요 같이 가니까. 오 야 아무래도 그 돌만 된다고 하더니 심지어 조약돌도 안 되네요. 이제 조약돌도 안 되는데 조약돌을 해줘야지 돌인데 특이한데 옆에 있는 다른 뭐 안 사람이나 그런 거는 구분 없이 잘 해주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조약돌이 안 되네요. 조약돌이 안 되는 건 특이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질하다가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모르는 건데 마크 이런 거 주가 됐나? 잠깐만요. 모르는 발광석 있는 게 있는데? 어? 아! 어? 설마 이거 잠깐만요. 이거 상점인 것 같은데? 아 상점이 아래쪽에 있나봐. 안녕하세요. 광질 중이에요. 아 깜짝아. 아니 마크에 모르는 거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마크를 그래도 오래 했는데 아래에서 이런 던전 없거든. 발광석 있는 던전. 발광석 있어가지고 뭔가 했네. 아무튼간에 돌 캘 수 있는 곡괭이였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다음은 슈퍼 OP 곡괭인데 여기 설명을 보면 엄청난 효과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작자분의 의도와 겁나 궁금한 아이템입니다. 이걸 쓰고 아이템을 캐면 터져요. 약간 낚시예요 낚시. 터져. 평화로움을 풀자면 데미지까지 입어가지고 큰일 날뻔했다.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곡괭이 쓰면 안 돼요. 어? 캐졌다. 안 캐지던데. 다이아 같은 거 캤더니 터져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아니 이런 곡괭이를 만드셨어요. 내려가보자면 이런 특이한 곡괭이까지 만드신 센스가 잘 캐자면 터지거든요. 어떤 광채력을 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방금 석탄 캘 때랑 레드스톤 캘 때랑 데미지가 좀 다르죠. 이 곡괭이 낚시용 곡괭이도 있고요. 하필이면 이름을 다른 애들은 막 진화된 곡괭이 막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이것만 슈퍼 OP라고 해가지고 테스트할 때 엄청 기대했는데 태우겠습니다. 낚시용이더라고요. 자,
다음 곡괭이. 다음 곡괭이는 엄청난 곡괭인데 13 곱하기 13을 캐주는 곡괭이에요. 근데 이 곡괭이는 넓은 범위를 캐준과 동시에 렉을 유발하고요. 렉을 유발함과 동시에 정말 아래에서 캐게 된다면 여느 곡괭이와 다르게, 다른 곡괭이들과 다르게 기바람까지 캐버린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아래로 다시 한번 파볼게요. 이걸로. 오케이 됐다. 이거 다시 작동한다. 이거 이게 좋은 게 캘 때 다 캐가지고 석탄 같은 것도 캐버리네. 석탄 같은 걸 캐주니까 경험치 같은 게 엄청 꿀인데. 이번에 또 안 캐진다. 돌만 캐야 되나? 오케이 또 캐졌고. 와 렉봐. 엄청난 렉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떨어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렉 유발 최고예요. 이때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나침반은 광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왼손에 들고 시프트를 누르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러가지 뿌려져 있는 아이템들이 저한테 다가오게 되는 아이템입니다. 자석 같은 아이템이에요 나침반은. 여기서 한 번 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아까 전에 화약과 그리고 그 횃불로 샀던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바닥에다 우클릭을 하면 횃불이 이렇게 약간 퍼집니다. 그래서 벽에도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아닌가? 벽에 설치가 안 되네? 여기 내가 우연찮게 이런 걸 많이 봤어가지고 벽에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벽에 설치가 아니라 바닥으로 전부 떨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가지고 좀 더 하기 편하게 지어져 있는 거고. 자, 아직까지 기발한 캐는 걸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다. 오 됐다! 기발한 캤다! 자 이렇게 기발한까지 돌을 캐다 보면 기발한까지 캐버리는 완벽한 곡괭이. 이거 네더웨블로 산 거거든. 가장 좋은 곡괭이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슈퍼 오피 곡괭이는 그 TNT 8개로 샀던 거라 사실 낚시용일 것 같은 가격이긴 해요. TNT 8개면 화약 구하기 어렵긴 한데 막 다른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일단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들은 전부 다 본 거고, 저리 가라 더들.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은 전부 다 본 거고, 또 특이하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게 광질하다 보면 이 커맨드 블록에서만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이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질을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아 좋지,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죽 갑옷이 필요합니다. 가죽 풀세트가 필요하고, 보통 광질을 할 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몬터 잡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죽으로 만들 때 필요한 개수를 똑같이 던져주시면 모자 같은 경우는 5개, 옷 같은 경우는 8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그리고 바지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됐다. 7개. 그리고 신발은 마지막으로 4개까지 던져주면 되는 건데, 자, 이걸 입게 되면 효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효과가 없는데 만약에 신발을 끼게 되면 점프 강화, 모자를 끼게 되면 야간 투시, 그리고 옷을 입게 되면 힘, 그리고 방어가 엄청 올라갔네? 이 정도면 맞아도 안 죽겠는데. 나 안 좋은데? 야 크리퍼한테 한 방에 죽어! 이거 별론데요? 방어가 아무리 올라가도 너무 별론데? 일단 때리는 공격력 같은 게 좋아졌으니까 공격력 같은 것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맨손으로도 충분히 죽이는 거 보면 다이아검으로 보면 아마 한 방일 거거든요. 다검 하나 뽑아볼까요? 다이아검으로 하자면 아마 한 방일 거예요. 힘 버프가 한 방이 아니네? 두 방? 다이아검으로 원래 두 방일 텐데? 아닌가? 꼬마 좀비.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OP 어우 내 눈 OP 도구라고 하는 OP 광질 도구라고 하는 특별한 커맨드 블럭이었는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있길 바라면서, 이 광질로 하게 되면 광질이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빡빡.